와, 그냥 불합격 같다고 떴어요. 대박이다. 이번에는 오늘 제가 습배송 시킨 게 집에 도착했어요. 어제 시켰더니 오늘 왔네요. 막 뭐를 엄청 많이 산 건 아닌데 여기는 4만원 이상을 구매해야 무료배송이에요. 이것저것 샀습니다. 자색 고구마칩. 이거 노브랜드 건데 엄청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두 개 샀어요. 이거는 우유. 이것도 노브랜드 건데 엄청 저렴해요. 18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냉동 차돌박인데 인원 누나한테 진라면에 차돌박이 먹는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해 먹어보려고요. 그래서 아까 밖에도 진라면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원래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붕 떠서 그냥 쉴 건데 제가 쉬면서 페북을 보다가 아만다라는 어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나도 쌩얼이랑 그 메이크업 했을 때랑 그게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오늘 한번 쌩얼과 메이크업 했을 때의 점수 차이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해보려고요.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사진을 찍어야 되더라고요. 한번 찍어봅시다. 왜 이렇게 쾌쾌하지? 우선 찍어보자. 약간 이런 건 좀 이상하게 찍어야 이따가 점수가 잘 나오겠지? 너무 자다 일어난 것 같나? 최소 3장을 등록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 일어나자마자 찍었던 쌩얼들로 3장 등록했습니다. 이게 심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일부러 약간 얼굴이 부해 보이도록 찍었어요. 기다려야 되니까 그동안 밥을 먹어야겠다.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그 차돌박이 산 거 있잖아요. 차돌박이를 막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에 2분을 돌려줍니다. 아, 1분 30초인가? 1분 30초 해줄게요. 아, 이거 세우다가 부러져 버렸어요. 뭔가 약간 되는 일이 없네 오늘. 느낌이 좀 쎄합니다. 역시 밥 먹을 땐 넷플릭스가 짱이죠? 김치 국물이 들어가면 훨씬 맛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거 때문에 이 개고생을 하는 거야. 싫다는 사람 억지로 억지. 와, 여러분 이거 봐요. 밥 먹고 왔는데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못생긴 얼굴을 한 건 있지만 약간 충격적이야. 씻고 준비하고 다시 해봐야겠어요. 씻고 준비하고 예쁜 사진들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냥 불합격 같다고 떴어요. 와, 대박이다. 다시 합니다. 각오하세요, 아만다씨. 여러분, 제가 씻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어차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아야겠어요. 이번에는 50% 이상으로 바꿔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 다시 찍고 이전에 찍어놨던 사진들을 다시 한번 첨부해서 한번 점수를 받아보도록 합시다. 됐어. 찍었어요. 이 사진들을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구만. 제가 오늘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어제도 안 왔고 내일도 안 온대요. 근데 오늘 일어났는데 비가 와가지고 일정이 다 취소되는 바람에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어요. 그냥 집에서 사실 오버워치 조금 하고 편집 조금 하고 말고는 집에서 하는 게 딱히 없거든요. 팀플 오늘 팀플 할 거 다 했고 과자나 먹을까? 저는 바이제 씬을 먹을 겁니다. 맛있어. 언제 되니? 궁금하네. 여기에 기대 있다가 봤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행히 5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1, 2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높은 점수를 주면 이렇게 아래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걸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100%가 되면 넘어가겠죠? 지금은 3.54점에 12%인데 곧 있으면 심사 진행률 100%가 다 됩니다. 됐다. 짠! 합격됐어요. 3.64점에 상위 8% 합격. 근데 3.64점이 8%밖에 안 되면 엄청 높은 거다. 오, 완전 신기한데? 이래서 역시 남자도 이렇게 꾸미고 관리의 중요성을 이런 데서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알죠, 알죠, 여러분? 관리의 중요성. 저는 역시 집은 할 게 없고 심심해요. 저는 그냥 아이패드로 넷플릭스 조금 보다가 편지 조금 하다가 자야겠습니다. 넷플릭스. 저 어제는 그거 뱀파이어 다이어리 보다가 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어서 뱀파이어 다이어리를 보고 씻고 편집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굿나잇.